자, 39번 한번 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주의를 하세요. 자, whenever you say, 자, 누가 뭐할 때마다, 저 whenever 주어 동사 나오면은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할 때마다,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What you can't do. 당신이 뭘할수 없는 것이죠. 당신이 할수 없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관계사에서 what 주어 동사 하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이 할수 없는 것을 당신이 얘기할 때마다. 자, 이제 본문장이 나오죠. 자, 근데 명령으로 나오네요. 말해라. What you can do. 자, 역시나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죠.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을 말해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자, 끝냅니다. 뭐를 끝내요? 문장을 끝냅니다. 그런데 on a positive note. note 하면은 어조죠. 어조. 긍정적인 어조. 긍정적인 어조로 문장을 끝내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자, 훨씬 더 덜한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tendency to 동사 하면은 뭐뭐 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자, cause가 나오면은 to를 찾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얘가 얘하게 야기하는 경향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군가가 자, 챌린지 하면 맞서다죠, 맞서다. 그것에 맞서는 걸 야기하는 경향을 훨씬 더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맞서는 걸 야기하는 경향을 훨씬 더덜 갖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 상황, 자, 이거 상황이니까, 자, 이런 상황을 한번 consider 고려해 보죠. 자, 그래서 a colleague, 자, 한 동료가 comes up to you. 당신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나타나고 and asks. 자, ask to 나오면 요청하는 거죠. Look over 하면 검토하다입니다. 그러니까 some figure 하면은 숫자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수치 이런 숫자 자료에서의 수치 그리고 인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선 숫자겠네요. 그래서 자, 뭘 검토해 달라? 자, 몇몇 숫자들을 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before 뭐 전에요? Before a meeting they are having tomorrow. 그들이 내일 갖게 되는 미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내일 가지게 되는 미팅. 자, 그래서 그들이 내일 가지게 되는 미 자, 그들이 내일 가질 미팅 전에 그들과 함께 몇몇 숫자들을 좀 look over 해달라고 당신에게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당신이 자, 당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be plus ing가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도 있지만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당신이 내일 가지게 될 미팅이죠. 자, 그래서 당신이 이제 얘기합니다. 단순히. 아니, 나 deal with this now. 나는 이거 지금 다루지 못해. 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이것이 아마도 자, 그러고 나면은 lead to 하면 초래하다죠. 명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명사를 초래하다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이 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insist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이죠. 그리고 insist 하면 주장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을 초래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주장하는 것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주장하냐면은 how important your input is.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how important 주어 동사. 즉 얼마나 중요한지 너의 의견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input 하면 의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순 좀 주의해 주세요. 자, 얼마나 중요한지 너의 input이 자, 그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걸 초래할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것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을. 근데 너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근데 중요한 건이 주장. 누가 하나요? 내가 하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 했을 때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댐을 붙여주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 이 주장하는 것의 주어가 이 그들이다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설정해 주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언제 봤었냐면은 자, to 부정사가 만약에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앞에 for 목적어가 나오면은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요 앞에 them이 나오게 되면 이제 얘가 insist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것은 그러고 나서 자,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주장하는 것을.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죠. 뭐라고 주장하나요?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의 의견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야기할 수 있다.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 본 문장 끝나고 나서 컴마 ing 왔으면은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죠. 주어 동사 문장 끝나고 나서 ing 나오면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면서. 자, 그래서 증가시키면서요. 그런데 무슨 증가냐면은 the pressure, 압박이죠. 그런데 너에 대한 압박입니다. 뭐 하라는 압박인가요? to give in. give in 하면 이거 굴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굴복하라는 그런 압박 역시 pressure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굴복하라는 압박을 당신한테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자, instead of 하면 명사 나오고 명사 대신해죠. 자, 그래서 그것 대신에 say to them, 그들에게 얘기해봐. 뭐라고요? 자, I can't deal with that. 자, 그것을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자, 그걸 지금 다룰 수는 없어. 그러나 what I can do, 자, what 주어 동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 여기 지금 대시 생략된 겁니다. 대주어 동사 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죠. 즉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ask Brian to give you hand. 자, ask to 나왔네요. 요청하는 거죠. 내가 Brian한테 뭐 하라고 요청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Give you a hand. Give you a hand. 자, give a hand 하면 도와주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도와주라고 내가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그러나 1.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브라이언한테 너네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브라이언은 자, should 하면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 자,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뭐를? 자, 이, 여기서는 숫자죠. 숫자. 아까 얘기했던 figures. 그 숫자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 그 숫자를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or 혹은 나는 그것을 자, 지금은 내가 다룰 수 없지만 나는 내가 너를 찾을게. I can find you. 내가 너 찾아갈 수 있어. 그런데 in 하면은 뭐뭐 후에죠. 시간 같은 거. 약 half an hour 하면 30분이죠. 약 30분 뒤에 내가 너를 찾아갈 수 있어. When I have finished. 내가 끝내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끝이 나면은. 자, 이거 끝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끝이 나면은 내가 끝이 나면은 한 30분 뒤에 자, 내가 끝이 나게 되면은 한 30분 뒤에 너를 찾아갈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또 긍정적으로 끝을 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중요한데요. 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예시 1번이라든지 아니면 예시 2번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이러한 유형의 자, 응답이죠. 응답. 이건 유형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의 응답들 중 either라고 하면은 둘 중에 어떠한 것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둘 중 어떠한 것인데 어쨌거나 둘 중 어떠한 것도 are better, 더 낫다 이런 겁니다. 뭐보다는요? 그냥 ending it, 끝내는 것보다는요. 근데 그것을 with a negative, 부정적인 톤이 노트죠. 부정적인 노트로 끝내는 것보다는 더 낫다. 그래서 그 말을, 문장을 부정적인 어조로 끝내는 것보다는 자, 이러한 유형들 중에 어떤 것도 더 낫다. 이렇게 되겠습니다.